최순실 씨는 재판 중이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조카 장시호 씨 모두 몸이 아프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댔는데요. 임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는 국정조사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자필로 쓴 A4 한 장짜리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과 검찰 수사사건이 연관돼 있어 진술이 어렵고 영화의 몸으로 공황장애가 있어 건강 또한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순실 씨 언니이자 박 대통령과 각별해 주사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득 씨. 각종 이권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딸 장시호 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장시호 씨는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순실 씨 측근인 전승마 국가대표 감독 박원호 씨도 수술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박원호 씨는 질병에 대한 정황이 구체적이고 확실하지만 최순실 씨 일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가중처벌을 받지만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임수정입니다.